에비앙 대회 때 네. 꼴등이었던 것 같아. 새벽 한 3시까지 이제 파티를 즐기고 마지막에 세븐 언더를 쳐서 대박. 기억에 남는 그 짧은 퍼 중에 네. 미스한 퍼. 그렇게 막 기억에 남는 것보다 한동안 입스 아닌 입스가 왔었어요. 정말 그냥 눈 감고도 들어가는 건데 시합 때 그냥 이상하게 삐뚤어 가요. 그것도 오른쪽으로 거의. 아 계속.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A씨 하고 치는 성격이에요. 아 성격이야. 금방 고쳤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금방 고쳤어. 네.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하니까 진짜 멘붕 와가지고 그치. 너무 힘들었어요. 손이 안 나가. 안 나가. 네, 맞아요. 아 그럴 때는 뭐. 술 마셔야지 뭐. 술 먹고 자야지 뭐. 그런 거는 나랑 비슷하네. 오 스톱 스톱. 왓. 여기 뭐야? 팝포인가? 팝포? 팝포 짧은 팝포. 팝파이브. 팝파이브.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러면 나는 오른쪽으로. 내가 잘 맞힌 건데. 그래요? 쳐봐 쳐봐. 컨닝 잘못한 것 같은데. 이제 투어에서도 앞에 사람 하는 거 보고 뭔가. 예, 그렇죠. 예, 많이 이제 그렇게 하죠. 하는 편인데 잘 보고 또 컨닝 해야 돼, 그지? 네. 응. 약간 비슷한 거리도 약간 좀, 비슷한 사람들이랑 같이 치게 되면은. 맞아. 파3나 뭐 이렇게 캐리로 넘겨야 되는데 이런 거 칠 때 좋죠. 앞에 치는 쳐주면 먼저. 괜히 컨닝 잘못해가지고 실패한 적도 되게 많아. 미국 투어 뛰면 진짜. 선수도 많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막 기후도 그렇고 이래서 홀을 다 못 끝내서 다음날 아침 4시 반에 나와서 막 준비하고 맞아요. 진짜 못 끝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막홀 한 홀만 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진짜 막 경기위원이 준비하고 있을 때 이제 나팔을 불라고 스탑 시키려고 네, 제가 먼저 끝내고 막 뛰어가서 그 한 명만 치면 되잖아요. 조에서 진짜 비켜! 바로 치고 쳤어. 네. 안 보이는데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다음날 나와서 치면 한 홀 쳐야 되는데 한 홀 쳐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홀이 아니라 예를 들어 퍼터가 남아도 그지? 그렇죠. 나와서 쳐야 되는 상황이라서 맞아요. 어후, 그런 거 정말 싫었어. 어이구야. 스탑. 굿샷. 오케이. 우리는 우리는 가자! 오! 들어갈 것 같아! 핏발이야! 쎄! 기아 클래식에서 홀인했어요. 차 받았어요. 그죠? 맞아요. 무슨 차였지? 제가 그 시합에서 차를 두 대 받았어요. 우승에서 받고 홀인원에서 받고 스팅어가 이제 우승에서 받은 차, 홀인원은 소렌토. 사람들이 이제 다 주변에서 이거 되게 운이 좋은 차들이니까 타야 되지 않냐고 아 그런가? 그냥 타야지. 저는 아무도 차 관련 데서 못 해봤어요. 그냥 저도 홀인원 되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상품 걸린 데서 한 게 처음이었어요 그때. 진짜 기분 좋았겠다. 맞아요. 로또 걸린 느낌? 진짜. 1m. 그러면 네. 아까 전에 그 샷을 좀 교정해서 그린 레귤레이션을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어떤 거를 어떻게 고쳤어요? 예전에 스윙이 굉장히 업라이트해서 이렇게 레이오프가 많이 되는 스윙이었거든요.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교정을 해가지고 바로 내려올 수 있게끔 정확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 일관성도 네. 있고 되게 업라이트에 들어서 네. 너무 뒤로 처지는 스윙이었는데 네. 이제는 조금 그대로 가서 네. 그냥 그대로 바로 내려오는 네. 거리 같은 것도 손에 없이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는 또 제가 페이드 구질로만 공을 쳤다면 지금 양쪽 구질을 다 칠 줄 알고 근데 지금 내가 딱 듣기로는 내 경험상 그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솔직히 어깨나 이런 손목이나 되게 튼튼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 맞아요. 괜찮으세요? 아직 원래 지윤이 프로 되게 이렇게 왜소하고 작고 이랬는데 오랜만에 봤는데 몸이 좀 좋아진 거야. 아니 살이 아니라 살이에요. 아니 살이 아니라
아니요. 신발은 이니셜 G. 네. 여기 G. 은희. 은희. 이제 오더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자, 막골. 오, 굿샷. 막콜에는 왠지 힘이 나. 그지? 이제 다 끝났다. 마지막 콜에는 왠지 모를 힘이 나. 나는 진짜 내가 에비앙, 에비앙 대회 때 네. 꼴등이었던 것 같아. 거기 막 로제 샴페인 막 탕으로 싸놓고 프롬 파티 네. 했었어. 그래서 새벽 한 3시까지 이제 파티를 즐기고 마지막에 세븐 언더를 쳐서 대박. 거의 한 40명 위로 올라가가지고 와. 거기 상금이 크니까 네. 그래서 상금을 벌어서 쇼핑을 하고 그래서 되게 그 대회가 좀 기억에 남고. 오 굿샷. 아 뒷땅. 아 안 돼 스톱. 오케이. 오. 에 짰다. 괜찮아. 이글 하면 언더파입니다. 이글 찬스. 모릅니다. 골프는 아무도. 40. 40. 40 많이 쳤잖아 오늘. 좋은 거 같은데. 와 대박. 그럴 뻔했어. 아 진짜. 아 아깝다 진짜. 예. 폭을 또 뗍니다. 20. 좋아. 고. 아 스핀 너무 잘 먹는다. 버디. 예. 오. 파이브 언더. 대박. 역시 현역이네요. 현역은 현역이에요. 오늘 뭐 나이스 플레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다음 주 시합 대회 코스 쳐봤는데 뭐 어땠어요? 생각 안 나는 홀도 있고 막 또 생각나는 홀도 있고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연습하게 돼가지고 그치. 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연습 라운딩을 같이 네. 해줄 감사합니다. 역시 현역 선수답게 아직도 샷이 너무 날카롭고 살아있고 너무 좋았고 저도 뭐 오랜만에 또 후배랑 같이 이렇게 스크린 게임 하니까 너무 즐겁고 좋았습니다. 파이팅! 다음 주 시합에 이 느낌 이대로 네. 가지고 알겠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